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조이패드예요. 선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유선. 그래서 바꾼 엑스박스 무선 패드와 수신기. 무선 수신기만 꽂아주면 전에 사용하던 G502 마우스. 그래서 바꾼 로지텍 G903 히어로 센서 마우스. G913 세일? 마우스도 903이니까 900 시리즈 세트? 매크로키를 빼달라고? 매크로키가 헷갈린다고? 매크로키가 다 별로다. 아, 이쪽에 키가 있구나. 아니 뭐 매크로키 이쪽에 한 줄 더 있어봤자? 손으로 일부러 이렇게 누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잘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 되지? 그래서 샀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살펴보죠. 박스 오른쪽 위를 보면 라이트 스피드. 이 녀석은 무선이긴 하지만 유선과 다름없이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이 녀석에 쓰인 키는 택타일이라고 하는데 체리사의 갈축이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요. 리니어는 적축이랑 비슷하고 클리키는 청축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옆면을 보면 키 높이가 상당히 낮게 나온 키보드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건 왼쪽에 자리 잡은 단축키인데 뭐 이것쯤이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금방 이렇게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담? 열어보죠. 위에는 로지텍 이름과 로고가 적혀있고 위에 있는 종이를 드러내면 메인으로 키보드가 자리 잡고 있네요. 빼보면 빼자마자 뒷면에는 이렇게 보호 비닐이 붙어있네요. 보호 비닐을 떼주고 디자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뒷면에는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게 2단으로 세울 수 있는 받침이 있고요. 기본 상태 1단, 2단. 위쪽을 보면 마이크로 USB로 된 단자가 있어요. 연결을 해서 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충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면에는 G913 모델명이 써 있고요. 그리고 밑면은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는 이쪽도 별거 없고요. 정면을 보면 저는 키보드를 여러 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키보드 같아요. 그리고 비닐은 벗기고 마이크로 USB로 단자로 된 수신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끼우고 이렇게 수신기를 끼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빼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케이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고요. 이쪽에 마이크로 USB 단자 수신기에 연결해주고 반대쪽에 PC에 연결해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죠. 모든 무선기기는 수신기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연율이 짧아지니까요. 그리고 이쪽 박스에는 열어보면 뭐야 이게 G? 이걸 떼어내서 스티커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이걸 어디다 쓰라고 준 거지? 그리고 로지텍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세트로 모두 사라. 이 녀석들 상술부소. 그리고 연결 설명서, 주의사항들, 나머지는 밑에 숨겨진 보너스 같은 게 네 있을 리가 없죠. 아주 조촐하게 구성품은 이게 전부고요. 그렇다면 과연 왼쪽 매크로키가 모든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는 이 키보드, 제 손이 과연 이 매크로키를 적응하고 사용할 수가 있을지. 아니 뭐 내 손인데 내가 컨트롤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6년 넘게 사용했던 스카이 디지털 메카닉 LED 키보드, 이제 이 녀석은 비상용 키보드로 쓰면 되고요. 로지텍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한쪽은 PC에 연결하고 선을 안 보이게 이쪽으로 빼서 수신기를 연결해주고 RGB 키보드니까 불을 끄고 왼쪽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켜보면 오, 첫 느낌은 이렇게 되네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다시 불을 켜고 오 눈뽕! 원래 깔아놨던 로지텍 G 허브를 실행해보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래요. 설치 펌웨어 업데이트 중 그대로 돌아네요. 지금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파란색 게이지가 오른쪽에 차서 진행되고 있어요. 잠시 기다려보죠. 오 성공했대요. 그렇다면 소개 처음 연결하면 이렇게 소개가 뜨나봐요. 넘기고 이쪽에 있는 요 두 가지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무선과 블루투스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넘기면 새로운 온보드 메모리 이쪽에 있는 M1, M2, M3 이 버튼으로 프로파일을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다. 다음은 배터리 수명이 오래간다. 건너뛰기. 지금 저는 G903이랑 G913 두 가지가 연결된 상태니까 로지텍 G 허브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들어가 보면 RGB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수신기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혹시나 이 녀석이 배터리가 다 됐다 싶으면 수신기를 제거하고 앞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 USB 단자를 직접 연결해주면 사용과 동시에 충전도 가능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칸 밑에 할당은 키보드 왼쪽에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명령은 윈도우상에서 제공하는 단축키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trl C 카피를 내가 F1 키에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던져 넣으면 맨 왼쪽에 있는 이 키가 Ctrl C가 되는 거죠. 삭제하고 싶을 때는 누르고 기본값 사용. M1, M2, M3 이쪽에 있는 버튼 M1, M2, M3 이거를 등록해서 내가 등록해놓은 키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요. 키로 가보면 키보드 키를 그대로 이쪽에 따와서 갖다 놓을 수 있고요. 동작은 호환되는 프로그램상의 명령들을 이쪽에 넣을 수 있고요. 매크로는 내가 원하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서 예를 들자면은 저는 누르고 있는 동안 반복을 해보면 지금 시작. 이 중에서 키 입력 기록 그 다음에 H 기록 중지 저장 그리고 만든 거를 F1로 던져 넣으면 키보드의 G1을 누르게 되면 H키가 계속 눌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시스템을 보면 응용 프로그램 시작을 보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이쪽에 있는 키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마우스에서 할 수 있는 명령들을 이쪽에 넣어서 실행할 수도 있고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 등등 미디어 키, 나머지 기타 등등을 이쪽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 모드로 가보면 그림상의 이쪽 위에 있는 키, 키보드상의 게임 모드 키 이걸 눌러주게 되면 불이 들어오고 한 번 더 누르면 불이 꺼지는데 게임 모드 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활성화되는 키를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빨간색 세 가지 키가 비활성화되는데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게임 모드가 켜졌을 때 비활성화되는 키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로지텍 G 허브는 대충 살펴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키보드 쪽을 살펴보면 일단 키부터 살펴보죠. 이 녀석에 쓰인 키는 체리에 들어가는 십자로 된 규격이 아니라 독자적인 규격을 가진 이렇게 생긴 키캡을 사용하는데요. 독자적인 규격을 만들었으면 호환되는 키캡을 시중에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렇게 생긴 키캡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걸 사용하다가 혹시나 이쪽이 부러져가지고 새 키캡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키보드예요. 오냐오냐 하니까 지들 멋대로 키캡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환되는 게 좋은데 키보드 위쪽에 달려있는 키들을 살펴보면 이쪽에 있는 M1, M2, M3는 왼쪽에 있는 단축키의 저장 슬롯 1, 2, 3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MR키라고 있는데 원래는 로지텍 G허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쪽에 단축키를 지정하는데 G허브 프로그램 필요 없이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MR키예요. MR키를 한번 누르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단축키 5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키 예를 들어서 G1을 한번 누른 다음에 1 2, 3, 4, 5 엔터 그 다음에 MR 누르면 방금 전에 누른 키와 타이밍 그대로 G1에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G1을 눌러보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타이밍 그대로 타이핑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키 두 개는 무선 방식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녀석은 USB 무선 수신 기능 이외에 블루투스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보면 일단 블루투스 키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블루투스 키가 이렇게 깜빡여요. 그러면 페어링을 할 준비가 된 거니까 스마트폰에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G913 키보드 인증번호 450684 입력하라고 나오니까
450684 엔터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걸 활용하면 평소 때는 PC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블루투스 키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된 기기에서도 바로 또 사용이 가능하죠. 한번 누르면 PC로 사용하다가 한번 더 누르면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다음에 있는 키 요거는 활성화 이렇게 시켜놓으면 로지텍 G허브에서 게임 모드에서 설정한 키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키는 LED 밝기 조절. 불을 꺼보면 1, 2, 3, 4 네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LED 두 개는 캡스락 LED 그리고 배터리 충전 LED. 배터리 충전을 해주면 이렇게 충전 LED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멀티미디어 키, 음소거, 그리고 볼륨 조절.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까 많은 분들이 꺼려한다는 이쪽에 있는 단축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면 단축키가 얼마나 방해가 될지 실사용을 한번 해보죠. 뭐 키보드 왼쪽에 단축키 한 줄도 달려있는 거 이건 뭐 금방 적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컨트롤 S 오케이. 키보드 안 보고 컨트롤 S. 어? 어디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매크로 키입니다만. 아니지 아니지. 컨트롤 S 컨트롤 S 키보드 안 보고 컨트롤 S. 어디 보시는 겁니까? 어? 저기요 왼손님? 컨트롤 S 자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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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키보드 안 보고 컨트롤 S. 어디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매크로 키입니다만.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V. 키보드를 안 보면 컨트롤 C. 어디 보시는 겁니까? 어디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매크로 키입니다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S. 이제까지 원래 사용하던 키보드에서 새로 나온 키보드로 갔다가 다시 원래 키보드로 돌아왔어요. 아니 뭐 왼쪽에 단축키 한 줄 더 있어봤자 키보드까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내 두 눈으로는 이쪽에는 단축키가 한 줄 있고 그러니까 단축키를 컨트롤 S 하려면 약간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된다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화면을 보면서 키보드를 안 보고 있으면 컨트롤 S는 분명히 이걸 눌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걸 누르고 있어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행동 으로는 이걸 누르게 되는 이게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댓글을 달고 조언을 해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휴, 끝났다 끝났어. 컨트롤 C.